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딱딱해입니다. 오늘 6월 3일 화요일 장중 스팟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평소보다 좀 시간 늦었는데요. 평소에는 한 1시 정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야, 제가 오래간만에 점심을 그냥 핸드폰을 놓고 한번 봤는데, 먹었는데, 야, 장이 지금 좀 그래요. 시장은 괜찮은데, 셀트리는 삼행제가 지금, 낙폭이 째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 간단하게 체크하자면요. 여기 저항대에서 코스닥 시장은 상승폭, 여기서 목표치 인근에 와서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자, 아직까지 플러스 0.11% 상황이고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 0.25%인데 자, 여기 저점권은 지켜가면서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다. 그래서 지수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제 방송을 주로 많이 들으신 분들이 지금 셀트리온 삼행제를 많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상당히 지금 낙폭이 좀 있어요. 자, 외국인 초반에 매수세 늘려가지 못하고 73억 플러스, 그리고 코스닥 마이너스 자 354억, 기관도 331억, 그리고 선물을 2612개 매도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상승 시도 놓다가 그냥 밀려버렸는데, 자, 일단은 선물도 지금 오늘 당일 추이 한번 보죠. 자, 보면 현물을 사줘야 되는데 사주다가 이렇게 서서 밀리고 있고, 자, 기관은 계속 패대기 치고 있고, 그것을 개인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고, 코스닥도 기관 외국 양대 시장 메이저들이 다 매도 때리고 있고요. 선물도 지금 외국인이 매도폭 줄여드리지 않고 예전에 이러다가 매도폭을 줄여드리면서 그래도 시장 안정을 시켰는데 지금 더 느리고 있는 모습이 참 이제 오늘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는 지금 현재 보시면 코스피 자 마이너스 돌아섰고요. 순매도 800억 정도 규모, 코스닥도 자 매도 규모 큽니다. 200억 정도 규모. 자, 먼저 그럼 전광판 큰 거 한번 보도록 하죠. 큰 거 보면 IT 별로 재미없고요. 지금 좀 괜찮았었는데, 그 다음에 코스닥 IT는 뭐 그만 하고요. 그 다음 조선주 별로고, 건설주 뭐 그만 하고, 철강 자동차, 증권, 바이오, 화학, 유통까지 오늘 약세고, 보험주 약간 강세, 나머진 거의 약세죠. 자, 제약주가 오늘 좀 강하네요. 한미약품, 종근당, 대화제약, 자 이쪽이 좀 강합니다 오늘. 그에 비하면 그동안에 참 잘 버텨 주었던 셀트리온 계열 오늘 좀 낙폭이 제법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인지 가림님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기에도 좀 그렇긴 한데, 어저께 쌍끌이, 그 다음에 외국인들 기관들 들어오고 외국인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서, 물론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에 비해보면 오늘 3.3% 빠져서 그렇지 그동안에 다른 종목들 폭락한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현재 그나마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한번 사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수도 있는데, 약간 역발상적으로 생각하면요, 현재 한 30만원대에서 신규 매수 시그널도 준 바가 있고, 그것은 물론 또 2차 매수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런 전략들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쭉쭉쭉 좀 가주면 좋은데 밀리고 있으니까 조금 별로네, 그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 셀트리온부터 먼저 보면 미래셋은 들어와 있다. 뭐, 저 뭐야, 멜린 채잘안 보이네, 요새. 자, 셀트리온 헬스 케어. 이것도 외국계 안 보이고, 외국계 마이너스 먼저 보이고, 자, 최근에 이틀 동안 외국계 기관 다 매도고, 그래서, 아, 이것이 너무 강하게 깨지고 있다. 자, 그래서, 자, 신규 매수 들어간 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그랬습니다. 비중 축소하고 난 이후에 여기서 10만원대 다시 들어간 거 방법 하나, 98,000원. 그렇지 않고 그냥 다 끊어버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거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첫 번째하고 비슷한데 절반 정도 청산하고 여기서 다시 뭐 매수해서 적절하게 수익권 내지는 손실폭 줄여나간 거 하나인데 손절 라인은 일단은, 92,000원권, 97,000에서 92,000원권 밑에 위협하면 좀 위험하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야, 근데 낙폭이 좀 커요. 5% 가까이 낙폭이 있어요. 스트레이트로 빠지고 있어요. 지우. 지주 사유권 20%에서 30%로 확대 법안 통과될지 모른다. 니 알고 있는 만큼 좀 이야기해줘봐, 여기 대해서. 셀트리온도 지주사인가 지금? 그거는 맞는지 아닌지 나잘 몰라. 지분 구조는 잘 모르거든. 네가 공부 많이 했으니까 셀트리온 이 삼형제의 지분 구조라든지 네가 아는 거 있으면 좀 이야기해봐. 어차피 지금 타이밍은 네가 정리했던 부분 정리했다고 이야기했고, 너 셀트리온 혹시 다 갖고 있냐 지금? 그대로 혹시? 어쨌든 그걸 좀 남겨줘봐. 나 진행할게. 자,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만 지키면 상관없는데. 자, 모양이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그동안 좀 올랐던 종목들 좀 낙폭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삼성전기 깨졌고요. 그리고 자, 철강주 맛이 간것 같아요. 안 봐도 표현이 좀안 맞는데 그렇게 표현해 딱 맞습니다. 안 좋아요. 이게 시장 영향하고 있나? 지금 중국 관세 조치하는 거하고도 무관하다고는 볼수 없긴 없는데, 잘 보다가 왜 갑자기 박살 나냐 말이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셀트리온 삼형제는 중장기로 이때까지 많이 끌고 오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시장,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폭락 시에 이것이 반응 안 했는데 오늘 이게 조금 흔들림이 있어서 그렇지. 자, 그러나 일단 잘 가던 주가, 지금 경계 신호 들어왔습니다. 자, 세 종목 다 지금 낙폭 좀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홀딩스라고 지주사가 있다. 셀트리온 체제 주주는 홀딩스, 오케이. 그네들이 셀트리온 지분 20% 들고 있는데 그걸 10% 늘려야 된다, 오케이. 법안 통과되면 안 그러면 불금 오지게 맞고, 오케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아 그래. 그래서 주가를 까 내리는 거 아닌가? 아, 오케이. 응? 너무 위에서 비싸게 사면 안 되니까 자기가 10% 늘려야 되니까 좀싼 마이로 들어오게 하자, 오케이 발이. 새끼들 진짜 장난치냐 진짜?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나 몰랐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있으면 많이 알려줘야 돼. 야, 이것이 시너지 아닙니까? 어? 스승과 제자 간의 심도 깊은 대화. 왜냐하면 우리 지우는 아주 똑똑하거든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여러분들 주식만 잘하는 줄 아세요? 아니거든요. 전문가입니다. 기업 분석 전문가입니다. 회계. 아, 맞다, 그래. 그걸 생각하면 좀 이해는 되네. 그치? 10% 노려야 되는데, 셀트리온 홀딩스가 툭툭툭 치고 가면 비싸게 늘려야 되잖아. 그래서 한번 흔들어준다? 오케이, 발이. 그건 충분히 설득력 있네. 야. 아휴. 그러면,
알고 있었으면 오늘이 시그널이다 생각하고 지우는 좀 대응을 잘 했었어야지. 그러면 나는 몰랐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셀트리엔하고 아까 니 셀트리엔 헬스케어는 헬스케어라 그랬나 아니면 셀트리엔 제약이랬나 엎어짓다는 거 그건 됐고 일단 그 다음에 셀트리엔 어떻게 했어? 다 들고 있어 아니면 좀 정리했어? 빨리 그 이야기 해봐. 너는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좀 치고받고 해야 된다. 30만 원 밀릴 때한 30만 2천원 3천원 밀릴 때넌 던졌어야 돼. 너는 다른 사람 몰라도 오케이 바리 절반 매도 오케이 바리. 야 진짜 마음에 든다. 진짜 그렇게 하는 거야. 붙들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다가 올라타고 하면 다시 업업부 하는 거야. 먹었잖아. 걱정하지 마. 얼마 깨지지도 않았어. 아까 그거 내려갔으면. 예, 선동님 반갑습니다. 30만 7,500원에 업었다. 잘했어. 뭐야? 셀트리온 30만 7,500원 있어? 오늘 안 보이는데. 어저께? 어저께 털었다는 거야? 아, 어저께 여기서 절반 털고 그러면 아니고? 몰라, 남겨놔봐. 응. 29만 7,500원. 그래. 오늘 30만 7,500원이 없는데 29만 7,500원. 그래, 그 정도는 잘했어. 3,000원 잃었으면야 1% 꼴았다. 야, 그 앞에 실컷 먹고 됐어. 딱 기다려. 지금 사지 마. 지금 사지 말고 여기. 더 빠지면 니 비중 더 줄여라. 다른 사람들은 알아서 적당히 하세요.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저보고 팔았는데 올라가네 마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저는 지우하고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고로 들으세요. 지우는 저한테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29만원 깨지면 더 던져.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더 던져. 그리고 언제 엎어치느냐. 27만 7천 오면 엎어쳐. 3분의 그러니까 절반 이상 엎어치고 좀더 올라가는 폼 잡히면 더 엎어쳐. 몰빵은 하지 말고 한 4, 2, 그러니까 4분의 1 남겨두고 무슨 말인지 알지? 4분의 4 나눠서 자 밀리면 여기 29만 깨지면 절반 던지고 절반밖에 없잖아 지금 그지? 다 던지고 그러면 그것을 여기 밑에 내려오면 4분의 2만 4 그리고 올라가는 조짐 보면 4분의 1더 추가해. 그럼 4분의 3 되지? 조금 남겨두라 말이지. 나머지 한번 더 엎어칠 거. 오케이? 자 여러분들도 잘 하셔야 돼요. 자 혜린님도 반갑고요. 자 노르묵님도 반갑습니다. 앞에 거좀 읽어볼게요. 우리 지우 전문가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래서 주가를 까내리는가 싶기도 하고 시총 상위 종목인데 시장하고 너무 괴리돼서 노니까 그래 그렇잖아. 응? 뭐가 이상하잖아. 컨트롤하잖아. 그것도 컨트롤이잖아. 올리는 것도 컨트롤, 목각이 막는 것도 컨트롤, 일부러 내리는 것도 컨트롤. 다 컨트롤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들은 이야기 좀 있잖아.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생각해 보면 그런 건 극비다.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일단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런 건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네가 알아서 하겠지만. 자, 이상해. 어쨌든 그죠? 뭔지 모르시면 오케이 뭐 오케이 모르면 오케이 하면 안 되죠. 뭐예요 이래야죠. 아 진짜 제가 중간에 방송 급하면 끊습니다. 그런데 말안 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방송 끊을 때는 최종적으로 끊는다니까 말안 넣으면 아뭐 잠깐 바쁜 거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도 제가 마음 편하게 이제 밥을 안 먹었어요. 제가 볼라다가 지우야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봐. 처음에 보니까 적당하더라. 이게 갑자기 빠졌지. 뭐 그만하길. 이게 몇 시야? 12시잖아. 내 11시 50분쯤인가 밥 먹기 시작했거든. 적당하더라고. 그래서 막 아유 오늘은 진짜 핸드폰 들고 있다가 솔직히 나왔어. 야 너무 그렇게 살지 말자 싶어서 핸드폰 딱 나왔어. 오늘은 좀밥 편하게 먹자 했는데 야 이래 됐더라. 진짜 야 짜증난다. 안 그랬으면 뭐좀더 강하게 이야기를 한번 했을지도 모르는데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 뭐 우리 채팅방 회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방 채팅방 회원들은 잘 들으십시오. 제가 너무 많이 개입하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능동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게 선순환으로 갈수 있는 겁니다. 제가 미리미리 딱 지지장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탁탁탁 수행을 해줘야 제가 마음이 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시그널 나도 마음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제가 마음에 부담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결국 손해예요. 이해되시죠? 보초병 없이 들어오네. 맞아. 잠깐 보초병 하루 오래간만에 잠아서 한번 잤어. 낮잠. 평소에 안 자다가. 외구가 쳐들어왔다야. 야? 어? 앞바다 코앞에까지 외구가 쳐들어왔네. 야, 큰일 났다. 일단은.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그렇게 박살낼 것 같진 않아. 그럼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이 절반 갖고 있단 말이네, 지우. 맞아, 맞으면 빨리 이야기해줘. 자, 딴건 신경 안 쓰겠습니다. 뭐, 알아서 다 하시기로 했고. 이것도 뭐, 그렇게 서류 흔들려도 이게 뭐, 어디 뭐, 그렇게 빠졌습니까? 충분히 들고 놀 기회 줬고, 이거 다음 타자 잘 노려봐야 되겠다, 이거. 이거 뭔가 있다, 이것도. 제가 지금 추가하고 싶은 거몇개 있어요. 이마트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니에요. 뚫고 난 다음에 밀리고 20한 5만 원대 오면 적당하니 그때 한번 관심 가지고 올라오 넣어놨습니다. 다시 넣었어요. 원래 뽑아놨다가 절반은 홀딩. 오케이. 절반 딱 기다리고 있어. 자, 아까 이야기했다 분명히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이거 깨면 절반 더 던져버려라. 그리고 난좀 엎어쳐 밑에서 적당하니 보고. 언제 이렇게 돌려내는 거딱 보고 적어도 20일 이상 올라온 거 보고 엎어쳐라. 셀트리온 제약도 실롱실롱실롱. 왜 그런데 큰 걱정이 안 들지? 어? 자, 위에 채팅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마이크 테스트 할게요. 이게 마이크 지금 소리, 마이크 고장이 나가지고요. 꼽는 거 손에 지금 들고 있어요. 손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한번 보고. 들을만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손에 들고 갈게요. 일단. 오늘 사실 뭐좀 이벤트 비슷한 거 하려고 했는데 취소했습니다. 취소. 다른 날할 거예요. 장도 안 좋은데, 장은 괜찮은데 셀트리온 위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뭐4% 내려가고 하는데 뭐 이벤트 한번 뭐 하겠습니까? 법안 통과되면 아직 통과 안 됐다 했고. 이 말이 내나 저번에 우리 대화 좀 했던 LG 신임 그 누구야 회장인가 그분 이제 들어와 가지고 LG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쪽 주가 좀 내리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잖아. 그러니까 그지 좀 다르나. 그건 좀 다른 맥락이 나다. 그거는 자기 회장이 그뭐 지분이나 이런 거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다르네. 그래, 그건 그렇고. 해림님 이야기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기는. 근데 돈 있어요? 신라젠 팔았다 했지요. 돈 있으면 빨리 이야기하고. 나중에 여기서 한번 업붙일 수 있다 했습니다. 신라젠 판거 있으면 98,000원 전 책임 못 져요.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당히 반등 넣으면 손실폭 줄어들 겁니다. 여기 인근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엎어치는 거는요. 셀트는 헬스케어 공정거래법 위반? 유통사 일감 모르지기 이슈도 있다. 그럼 안 해야지. 버뜩버뜩 이야기해 줘가지고. 어? 지금 그 셀트리온 시장과 괴리되는 주가 행태를 많이 보이는 경향이 제법 많았다. 그렇죠. 이번에 빠진 것도 보십시오. 다른 거다 빠져도 그대로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좀 안정되나 이렇게
안심하려니까 푹 조지고, 뭔가 좀 보긴 봐야 됩니다. 헬스케어 6만에 들고 있는데요. 추매 돼도 될까요? 아니면 좀더 봐야 될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6만 들고 있으면 추가 매수 하지 마십시오. 추가 매수 하려면 저런 분일 경우는 이런 때 한번 해볼 만하지. 왜냐하면 자기 단가가 어느 정도 있고. 근데 6만 원대 들고 있었으면 이런 때다 팔아먹었어야 됩니다. 다 팔아먹고 나중에 엎어치는 겁니다. 여기 7만 5천 원. 말 맞추기가 아니고요. 16만 원에서 7만 내려면 얼마입니까? 9만 원 빠졌죠. 9만 원. 반토막 넘게 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웬만큼 반등을 한다니까요. 자, 어떤 식으로 대략 피보나치 적용해도 이렇게 딱 하면, 자, 몇 퍼센트입니까? 618 밑이거든요. 여기 인근 지지권 있어요. 여기 인근. 그러면 적당하니 양봉 쓸 때, 이거는 본인이 먹은 거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 올라탔을 때 정도. 왜냐하면 또 오랜 동안 본인 지켜봤으니까 지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별로. 강 꼬마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해림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더 밀리면 해라. 지금 하지 마세요, 아직. 셀트리온의 이달까지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을 할수 있다. 곧 대비하고 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조금만 흔들림이나 위협에도 재빨리 대응하면서 대신에 다시 살 때도 그렇게 할 것이냐, 그거 하나. 아니면 조금 느긋하게 손절폭과 수익폭을 조금 더 레인지를 넓게 잡으면서 직장인 모드처럼 조금 넓게 진짜 아닐 때까지 올 때까지 좀 버텨주고 조금 먹고 팔수 있는 것도 약간 길게 들고 갈 것이냐, 그거 두 가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지, 어떨 때는 잽싸게 팔아먹고 어떨 때는 길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부터 오늘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야 전략이 달라져요. 저는 두 가지를 어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두 가지 나뉘니까 그걸 본인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리고 대부분 지금 계신들 보면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신데 밑에부터 중장기로 들고 와가지고 쭉 들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이나 우리 지우도 마찬가지고 18만원대, 막 20몇만원대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억울해하면서 지금 열심히 다들 공부하고 있느냐. 이런 꼭대기 39만원까지 가면 따블이 넘는데 그거 다 놓치고 30만원 인근까지 와서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겠다면서 다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중장기라 해서 무조건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큰 움봉득 떨어지거나 매도 시그널 나오면 적당하게 비중 조절하셔야 돼요. 3분의 1 정도 팔았다가 다시 밀려주면 여기서 다시 매수해주고 하면서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해야지. 그래야 차익도 쭉쭉쭉쭉 실현해놓으면 마음도 편하거든요. 그거 아니고 실컷 먹었다가 이까지 다 토해내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계속해서 좀 볼게요. 이거 딱 펴놓고. 현대건설, 진수님, 현대건설 들고 있어요? 아까 적당하게 팔고 어쩌고저쩌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제가 손이 안 좋긴 안 좋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스토리를. 마이크 이거 좀 들고 핸드폰 좀 쥐고 있으면 손이 지릿지릿거려요. 옛날에 터널 전공 그것 때문에. 옆에서 웃네. 오늘 사실은 우리 데뷔하는 BJ가 한명저 오프닝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넘겼습니다. 목소리 이쁘거든요. 내일 정도 할 겁니다. 기대하세요. 합병을 해야 되는데. 자, 전문가들 많으시네. 제가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난 솔직히 이거 잘 모르거든요. 읽어볼게요. 저는 오로지 차트에 집중입니다. 일단.
헬스케어의 경우 결국 셸터링과 커플링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된다고도 이야기했고, 자, 제약은 지배 구조, 아, 지분 구조랑 동떨어져 있다. 그럼 별도로 논단 말이고, 셀트가 제약 60% 지고 있기 때문에 셀트랑 헬케 지분만 확보하면 된다. 자, 셀트리온이 제약 60% 갖고 있다. 그래서, 아, 케어 컨트롤 된다 이거지. 셀트리온과 헬케 지분만 확보하면 된다. 아, 60% 갖고 있으니까. 오케이. 야, 어렵다, 야, 이거. 천천히 읽어봐야지. 안 그러면 그냥 지나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보겠다, 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하나로 보면 되고, 제약은 별도. 오케이. 유준성님 오셨고, 일감 모르주기 이슈는 나중에 합병으로도 갈수 있지 않나요? 그걸 해결하려면 합병을 해야 하는데, 합병 비율도 있고, 추청도 해야 해서 몇년 안에 하긴 힘들 겁니다. 여러분, 지우 농담 아니고 회계 전문가 맞습니다. 믿어도 돼요, 이런 말들. 전문가예요. 상당 높은 레벨의 전문가입니다. 대충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차트는 제가 좀더잘 볼지 몰라도, 이거는 확실하게 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참고하십시오. 기본적 분석은 앞으로는 지우한테 맡기고, 기술적 분석은 닥터 K가 알아서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야, 손발이 딱 맞는데. 아, 그럴까요? 강꼬마님, 욕심 그만. 욕심이 그만 기회 다 놓쳤다. 자, 제가 매도 시그널 이야기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잘 참고를 하십시오. 자, 늦었습니다. 전쟁 난줄 알았다. 닥, 티처 기우이야? 이야, 이 뭡니까, 그죠? 저도 간만에 마음 편하게 점심 먹었다 깜짝 놀랐어요. 자, 그 순간 드는 생각, 이야, 제 방송 듣는 분이나 채팅방 회원님들 밥 먹고 멘붕 오겠다 생각 들었어요. 약간, 야, 크게 안 물리고 꼭다리에서 팔고. 맞다 맞다 뭐할때 맞다 했는지 잘 모르겠다. 예, 천천히 한번 보시면 나중에 눈에 조금씩 조금씩 띄일 겁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요, 일관적으로 말씀드리거든요.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는 저랬다가 아니라 일관적으로 쭉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다가 어느 때는 이걸 썼고, 어떤 땐 저걸 썼고 하면서 차근차근 살이 붙어 나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뼈대는 똑같아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우상향하라는 뼈대와 적어도 하락 추세 돌파했을 때, 그리고 이평선들 밑에 깔아놨을 때, 바로 그때 해라는 게제 가장 큰 뼈대입니다, 주식에. 그 위에 이제 뭐, 피보나치가 어떻고, 기관 애군이 어떻고, 막 저항이 어떻고, 지지가 어떻고, 이렇게 붙어 나가는 건데, 가장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번에 공부 처음부터 다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일단 그러면 조금 그거 할 수도 있으니까 주식 기초 강의의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 2, 3, 4. 선생님 1, 2, 3까지만 들은 것 같은데 4에는 댓글 안 달려 있던데 저 기억력 좋거든요. 봤다 안 봤다. 3까지 밖에 없는 줄 알았죠. 한칸 뒤엔가 있을 건데 어쨌든 보십시오. 그거나 그거나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공부도 해가면서 소액으로 조금씩 같이 하는 게 좋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처음 아예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분들은 제외하고 그분 다시 공부 다 해야 되는 거고 조금 그래도 해보신 분들은 공부 내용을 적용하는 느낌으로 소액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럼 수도 빼야 돼 수도. 아 아직 멀었네. 그리고 다시 또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또 소액으로 해보고 그때 자꾸 잘안 깨지는 걸 본인이 알잖아요. 자신감 싹싹 붙잖아요. 그때 조금씩 조금씩 정해 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 했는데 돈은 원래 한 2, 3천만 원 있었어. 깨졌어요. 150만 원. 예를 들면 그 2천만 원 업어가 하면 벌것 같습니까? 아, 이 돈이 150만 원 잃었으니까 2천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 하면 얼마 뭐 만회 안 해도 되네. 이래가 2천만 원 업어가 하면 박살납니다. 1천만 원 바로 꼬라버려요. 꼭 명심하십시오.
사실 여기 제 사무실이 다른 용도의 사무실인데 한쪽에는 지금 상승한다고 장 시작했네 자꾸. 참 이게 뭐 주식 사무실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한쪽에는 방송하고 있고 참. 아 손이야. 근데 잠깐만 좀 심도 깊게 한번 볼게요. 자, 왜 이렇지? 붉은 것도 제법 있는데, 그쵸? 창이 그렇게 안 나쁘단 말이죠. 지금 현재 안 좋은 데도 좀 있긴 한데, 자동차 좀안 좋아. 철강도 좀 그렇고, 그죠? 증권도 뭐 별로 안 좋고, 제약이 특출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그러에 비하면 이 제약주는 지금 좋아요. 한미약품 종근당 이쪽 잠깐만 볼게요. 한번. 그래봤자 아직 멀었습니다만, 이거 옛날에 한참 날라갔잖아요, 그죠? 이중바닥 치고 있고, 여기 저점 부위,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추세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한미약품도 넣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보다가 괜찮아 보이면 딱 고르고 있으라니까요. 이렇게 지금 아니고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올라가고 이렇게 좀 눌리고 다시 좀 만들어야 돼요. 이제 바닥은 좀 탈피했다 이렇게는 볼수 있어요. 완전 단타 자신 있으면 41만에 사면 되는데 그거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근당도 똑같이 좋네. 5%. 야 모양 비슷하죠? 제약주에 오늘 무슨 이슈가 있나? 야, 지우야, 뭐 들은 거 있냐? 제약주에? 종근당도 괜찮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딱 둘러보다가, 업종 대표주들 뭐딱 보다가, 한쪽을 쏠리잖아요. 이게 순환매거든요. 왜? 그동안 한 번도 오르도 못하고, 박살났어, 박살. 이거 좋아서라기보다 기술적 반등이에요. 낙폭 확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 그게 오늘 제약 섹터에 들어왔다. 근데 왜 셀트리는 제약은 왜안 좋아?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동안 이렇게 박살 안 났거든. 셀트리는 제약은 옆으로 삐 끼거든. 그렇게 판단된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야, 근데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요새 좀 좋다. 저 네이버도 올려놨어요. 잠깐만. 여기 있죠? 자,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타이밍 나요. 이거는 딱 72만원대 딱 눌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카카오도 괜찮아요. 이것도 좀더 기다렸다가 눌리는 한 18만, 11만 8천원대 기다려야 돼, 더. 진짜 짧게 잘할 자신 있으면 아침에 딱 보고 여기 인근까지 갈 각오하고 아니면 이거 딱 깨지면 던질 각오하면 되긴 되는데, 방송에서는 그런 말안 드립니다. 근데 뽑아놨어요, 일단. 게임 좀 볼까? NC 소프트는 좀 그렇네. 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솔직히 말해가 정확한지 아닌지 그알 수는 없는 뉴스도 접한 게 조금 있고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우리 회계 전문가 지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지주회사 보유 비중 그런 이슈 때문인가도 생각이 들고. 야 이거 근데 그러면 소설을 써보자면 너무 대놓고 아 그게 법안 통과가 이제 최근 이슈인가? 그걸 내가 정확하게 모르긴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위험 신호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 안심하면 안 돼요.
밑으로 쳐지면서 반등시도 나와야 다행인데, 만약에 더 쳐지면 이제 위험관리 해야 돼요. 암만 자기 보유비중, 그러니까 보유단가 위라, 그러니까 수익 중이라 해도 그거 잘안 챙기면 이런 상황 생깁니다. 위에서 못 팔고 막 그래요. 안심하시면 안 돼요. 이제 경보, 노란색 경보입니다. 일단 1차 경보. 완전 안심하기 이르다. 이제 전부 다 조금 위협 쪽으로 내려올 때, 야, 이건 너무 많이 빠진다. 셀트넷 헬스케어. 이틀째 막 던지는 거 보였죠? 그냥 삐리 하더니 결국은 이라네. 재벌 개혁이 트렌드 맞고, 순환출자 해소하고 지주사로 전환해라. 오케이. 그래. 여기저기 물어가지고 물고 물리고 하지 말고 지주회사 전환해라는 거잖아. 오케이. 지주회사 강화하는 게 순환출자 끊어내고 압박 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이런 데서도 요새 이슈 맞고. 그렇지. 그게 이슈지. 우리 지금 정부에서 그런 거잖아. 재벌 개혁 하나에 그거, 어? 그걸로 내세우는 게 순환출자 이런 거 잘못된 거좀 똑바로 해라 이거잖아. 그래. 당장 여러분들, 우리 주가에 조금 흔들림 있어도 그거는 큰 의미에서 우리나라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재벌들이 조그만 지분으로 여러 가지 자기 자회사에 다리 걸쳐놓고, 솔직히 이건희 이재용 그 자기가 삼성 그 정확하게 무슨 회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분 얼마 안 돼요. 4%인가 이거 가지고 막 가지고 놀아요. 회사를 전체 그아 그룹을.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주식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내용은 아실 거예요. 여기 걸쳐놓고 저기 걸치고 이래가 순환출자 해가지고 막 힘을 행사해요. 그런 건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당장은 조금 피해를 볼지 몰라도 다음에 우리 애들, 우리 손자 손녀들 더 좋은 나라로 물려주려면 그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잠깐 시장 한번 체크해보면요. 여기 보세요. 뭐 크게 뭐 전일보다 크게 막 밑으로 폭락한 것도 아닌데, 셀트리온 계열은 지금 조금 오늘 안 좋은 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찾아뵐 거니까요. 자, 외국인 아침에 초반에 매수세 출발했는데 맞죠? 저 그렇게 기억하는데 맞을 겁니다. 초반에 매수세 출발했다가 밀렸거든요. 그렇죠? 맞네요. 500억 규모로 매수했다가 자 밀려버렸습니다. 요새 기관이 완전 진짜 도움 안 주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이 다 팔고 있어요. 그것을 개인이 다 받고 있다. 이건 별로 안 좋다. 별로 안 좋답니다. 자, 위로 가기 위해선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서 빨리 여기 자 이평선들 자 돌파해내고 오늘 장 안에라도 이거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2300 단기 저항대, 5일선 단기 저항대까지 돌파 시도 나올 수 있지. 자꾸 음봉을 넣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코스닥은 5일선 저항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800선까지 빨리 회복을 빨리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그 와중에 프로그램 매수세 빨리 좀 들어오면 좋겠고, 등등등 그런 내용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내용들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차트는 꺼내놓지 않았으니까 모바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현재 해외 미국 선물 어떤가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보게 되면 나스닥 선물 플러스 0.26% 상승, S&P 선물 플러스 0.19% 상승. 현재 미국 해외 선물 상황은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거 교육 많이 들어오셨던 분들 저하고 이야기 많이 했죠. 제가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 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릴게. 제가 그런 종목들 하면 된다 했는가 안 했는가 여기 있죠. 자, 야, 보셨습니까? 잘 올라간다고 저처럼 오늘 마음 놓고 밥한 그릇 먹으러 야근 갔다 오니까, 외근 갔다 오니까 이래 됐어요. 솔직히 좀 올라가기 빌었거든요. 왜냐면 친구가 많이 물려 있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란 말이지. 말란 말입니다. 3천원짜리 이런 거 박살 냈잖아요. 앞에 도구 하나 붙여가지고 도구 박살 냈어요. 도구 박살. 예? 거래 엄청 터지고 이렇게 방방방 치고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살짝 눌리고 빵 다시 뚫어야 위로 가는데, 장대 음봉을 다 말았어요 전부 다.
아이. 자, 지우가 오너 리스크 사라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고 장기적으로 좋다. 그렇지. 그래서 현대차 나는 가져가라는 거야. 현대차 이런 거 주식 안 갖고 있으면 뭐 갖고 있을 겁니까? 물론 좀 빠지긴 빠지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지만 저는 이거 한 달에 한번 사면 자녀한테 물려준다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녀한테 당장 물려줄 만큼의 적금 형식으로 한 50만원씩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 있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인데. 문제 없어요. 배당도 받고 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봐치네. 제넥신.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외국인 기관 쌍꺼리도 좀 들어오고 있고. 예전에 제가 관심 종목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차트가 좋았거든요. 일단 관심 종목으로 넣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더 기다려야 돼요. 왔다 갔다 좀더 해야 돼요. 이제 하락 추세 뚫을까 말까. 이야, 이런 거 좋네. 일단. 근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 잠깐 볼게요. 메디톡스. 그만하고. 그만하다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일단. 근데 사지 마세요. 이거 날아갈 수도 있지만, 전 책임 못 집니다. 추세 약간 어그러지려고, 리노공업 뭐, 그만하고. 자, 이것도 괜찮고. 자, 우리 채팅방에 공부하시는, 자두님이 이거 질문했죠. 아미코젠 어떠냐고. 야, 참 제가 놀래요, 요새. 너무 공부 열심히 하시니까. 자두님 계시면 1번. 자, 이런 거 한번 꼬라볼 만한데.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좀 없긴 하네. 일단 패스합시다. 보기만 하겠습니다. 일단 관심있게. 이런 것들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 컴투스도 약간 모양 만들어가고 있고. 참, 이것도 그렇고. 자, 말씀드렸던 내용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장마치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지인들에게 지금 방송 딱 끝나는 거 보고, SNS로, 야, 닥터K 실시간으로 방송도 많이 하더라. 그리고 비교적 뭐, 잘 맞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내용 전달해 주시면, 좀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000명, 돌파 기념. 오프라인 강연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공지에 들어가시면 닥터K TV 공지에 보면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참석하십시오. 주식 기초 강의 안에 있는 주식으로 1억 만들기 필살기 그날 다 풀겠습니다. 별다른 건 없는데 한번 딱그한 바퀴 딱 생각하고 나면 제가 알고 있는 20가지 기법 말씀드릴 테니까 자 시간 내신 만큼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좀 이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